출퇴근길에 그 주유 경고등 들어와서 가까운 주유소 들어가려다가 2,000원이 넘은 유가에 멈칫. 이 경고등이 불안하지만 주유소 검색해보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셀프 주유소로 와도 가격은 마찬가지. 이 주유하면서도 주유가 너무 금방 끝나버려 아쉽습니다. 아, 유가가 이 정도니 저도 예전에 5만 원씩 주유하다가 너무 자주 넣게 되면서 8만 원씩 넣는데도 주유소를 찾는 빈도수는 같습니다. 그만큼 고유가 시대 머리를 써봐도 껑충 치솟은 휘발유 가격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. 이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다? 또한 옛말이 됐습니다. 자,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 시장에도 경유 차량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기름값도 중고차 가격도 크게 올라서 이 거래량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.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유가, 카플레이션까지 이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. 참, 개인 차량들이야 뭐 유가 안정대까지 대중교통 등으로 대체를 해본다지만 이 영업용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. 한때 우리나라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지만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자만을 했지만 이 WTI 국제 유가는 이달 초 100달러 넘어 지난주까지 115달러 선. 이 급등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도 무역도 위태롭기만 합니다. 자, 결국 가격 안정은 수요, 공급의 적절한 균형이 핵심인데 이 문제가 우러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, 또 중국 봉쇄에 따른 수요 둔화, 글로벌 탈탄소 에너지 정책 기조 등이 이 공급 불안을 야기해서 기름 패권국들의 전망은 계산기를 마이너스로 두들기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고유가 시대 글로벌 증시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이어져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고 이 정제 마진 수혜를 등에 업고 우리 증시에서도 뭐 S-OIL 등의 정유주의 상승력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유가가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한다면 원가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관련주의 투자 역시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입니다.